자, 이건희 부장의 키워드는 바로 간단합니다. K-뷰티와 관련된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지난주부터인가요?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실적이 잘 나왔던 그런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투자 모멘텀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부장님 좀 소개해 주시죠. 최근 화장품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게 모두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부 그쵸. 종목들만 좀 올라가고 있고요. 예, 이제 급등 배경을 보면 여전히 팬데믹 종료에 따라서 이제 마스크를 많이 벗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얼굴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좀 증대하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 그러면서 이제 1분기 실적들이 발표됐는데 생각보다 좋은 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보면 엔터주들이 거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K-POP 관련된 여러 이제 그룹들 지금 잘하고 있죠. 뭐 BTS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여러 이제 뉴진스라든지 이런 여러 이제 엔터테이너들이 지금 미국 특히 이제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최근 화장품도 보면 북미향 매출이 큰 회사들 위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화장품 브랜드의 국내 화장품 브랜드의 인지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화장품 광고들 보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들 열광하는 네, 그게 보면 알고 봤더니 이제 K-POP 아이돌들이 이제 주로 화장품 관련된 선전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델을 네.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을 봤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이제 화장품 주 수출 국가였던 중국 비중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줄고 그렇죠. 있고 그 중국 관련돼서 한번 전성기를 누렸던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주로 이제 기초 화장품 위주였는데 그때가 이제 2014년부터 해서 2015년까지 급등을 했는데 그때 보면은 2015년도 최고가 아모레퍼시픽이 거의 40만 원대 후반이었으니까 48만 원 정도 됐었을 겁니다. 그 27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 27만 원 정도 됐는데 우선 주구나 이건. 예. 48만 원 정도 됐었는데 관련해서 그 보면 그 당시 주가가 거의 한 뭐 8만 원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5배 이상 올랐었죠. 그렇죠. 예. 그렇게 올랐다가 지금 다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엔 중국 시장은 이미 이제 잊어버리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트렌드는 네. 여전히 북미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 외 동남아라든지 이쪽으로 좀 매출이 많은 기업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예전에 이제 고가 중심의 브랜드들이 좀 좋았다라고 하면 지금 중저가의 기초 화장품보다는 색조 라인을 좀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더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2014년도, 15년도를 거치면서 화장품 업계들이 굉장히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났는데 네. 그 중에서 살아남아 있는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 관련 종목들, 이제는 과거처럼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을 하는 국가나 또 어떤 색조냐, 기초 화장품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를 달리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볼까요, 부장님? 예. 일단 지금 최근에 좋은 종목들 중에 실리콘2라는 종목이 네네. 있는데, 실리콘2라는 회사 보시면, 사실은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라기보다는 유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마디로 소싱을 잘해서 좋은 제품들을 잘 보내는 그 초창기에는 이커머스 중심으로 주로 이제 판매를 했고요. 옛날에 뭐 역직구라고 해서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집중을 했던 회사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 매장들에게 납품을 하면서 좋은 제품들을 납품해서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지금 미국입니다. 미국이 한 23.5% 되고 그다음에 일본이랑 우리나라 국내가 한 8% 정도 돼 있고요. 나머지가 주로 이제 동남아, 유럽, 지금 이제 네덜란드까지 이제 뭐 많이 팔린다. 뭐 네덜란드에서 매출 비중이 1%대에서 2%대 후반으로 올라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지금 실리콘2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전히 지금 보면 이 중저가 화장품의 인기, 뭐 여전히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중저가 화장품들이 좀 더 잘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품질도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실리콘2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자 포인트는 중국향 매출이 전혀 없습니다. 실리콘2는. 중국 시장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는 부분이 예. 일단 20년에 80억을 벌었던 회사가 예, 이번 1분기에만 74억을 벌었습니다.
작년에도 88억밖에 못 벌었는데 지금 분기에 74억을 벌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환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최근 주가 급등세는 그런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를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갖고 왔는데 오늘 너무 급등을 해서 다시 좀 빠지긴 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메카 코리아. 아까 20% 이상 올라오다가 27%까지 갔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최근 급등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좀 조정 국면에서는 좀 들어가 보셔야 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보면 여전히 아직은 부담은 없는 자리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OEM, ODM 전문 기업이고요. 국내 최초로 3중 기능성 BB크림을 개발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갑자기 급성장하게 된 배경은 미국에 있는 회사인 잉그루드랩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사실은 한국, 중국, 미국에 거쳐서 이제 거점 생산 거점을 다 확보하게 됐다는 부분이고 네. 잉그루드랩이 미국에 선전하면서 코스메카 코리아도 같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가져왔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향 매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제 예전에 한국 콜마 코스맥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ODM, OEM을 전문적으로 하는데 주로 중저가 화장품 위주로 해주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회사가 네.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와 실리콘2 화장품 관련 종목 중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을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K뷰티 화장품 관련된 투자, 새로운 투자 포인트 이청원 FA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한국 화장품 제조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조금 전에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은 결국에는 판매를 담당하는 유통기업이 있을 것이고요. 제조를 담당하는 제조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매출액의 차이입니다. 즉, 매출액이 조금만 늘게 되었을 때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납니다. 반면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금 는다고 해서 영업이익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네. 유통을 담당하기 때문에 매출원가나 판관비의 감소가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해외로 나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 말 그대로 K-뷰티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앞으로 이것은 결국 판매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출액이 늘어난다는 거겠죠. 그러면 매출액이 늘어나게 되었을 때는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보다 응당 제조를 담당하는 기업이 조금 더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이 한국 화장품 제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오히려 매출액은 감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에 해당하는 매출원가와 판관비가 소폭 감소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오히려 나아집니다. 여기에서 매출액이 앞으로 조금씩 더 늘어만 한다면 영업이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월등히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스킨과 로션에 해당하는 기초 화장품의 매출 비중이 각 기업마다 50%가 넘어갑니다. 하지만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색조가 조금 더 높고요.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초 화장품보다는 채취 방지용 향수 같은 경우가 판매가 더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네. 것을 담당하는 기업들, 즉 한국 화장품 제조, 이 기업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